원광은 농업법인 회사답게 수많은 한약재를 취급하는 농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최상의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 원료로 사용하는 한약재들은 다 천연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원료 관리는 너무 중요해요. 이미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그 질이나 관리 기준이 되게 엄격했습니다. 할증기구에 들어가는 원료는 다 고가예요. 동의보감 처방대로 만든 제품은 결코 쌀 수가 없어요. 가장 큰 비중이 생지황이란 작물이에요. 생지황은 보관상의 어려움도 많고 또 날이 더워지면서 물러지고 감량도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급속냉동 작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영하 60도에서 3시간 동안 급속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해동했을 때 거의 온물과 똑같습니다. 그리고 그 급속 냉동된 생장즙을 영하 22도의 냉동고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연간 동일한 가격에 품질 좋은 생장즙을 확보하게 된 거죠. 그래서 할증기구의 절대 가격을 만들어졌습니다. 제일 차별성은 복령인데 원래 국내 복령은 자연산밖에 없었어요. 천연의 복령들이 많이 없어요. 이미 너무 많이 캤기 때문에. 그래서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중국에서 이 종균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재배를 했어요. 그러면 국내산 백복령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약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. 네,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국내에도 한국에 있는 천연 복령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종균을 분리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확보한 그런 농가들이 등장을 했거든요. 대한민국 최초예요. 이 국내산 자연산 복령이죠. 또 복령은 무농약, 유기농 인증을 다 받았고요. 자체적으로 토종 원균을 저희가 배양해서 2년 동안 노지에서 키워가지고 기능성분을 높인 복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인삼은 4년근 인삼을 사용합니다. 인삼 한 뿌리를 다 분말을 해요. 통상적으로 인삼의 뿌리가 사뿐이 더 많기 때문에 통채를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사용하는 꿀은 천연꿀입니다. 벌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도 천연꿀. 벌이 꽃에서 밀원을 모아다가 꿀을 만든 곡물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. 왜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, 특징적인 꿀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향취가 너무 강한 것은 오히려 다른 이 원료의 약성을 저해한다 해서 그런 꿀들은 또 제외하고 중탕을 하면서 숙밀이 되게 만들고 화분이나 밀랍 등의 성분들을 다 제한 그런 꿀들만을 사용해서 경험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할증기구의 역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폐기능을 좀 보강시켜줄 수 있는 도라지와 사산분말을 첨가했고 면역기능에 좋은 환기분말과 혈행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기농 진피 추출물과 산산농축액을 첨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부원료를 찾는데 실은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. 지금 부원료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삼이라든지 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전부터 오롯과 함께 공동연구 진행했던 주제들이거든요. 사실은 부원료가 부원료가 아니고 각각 하나의 주인공급, 메가톤급이란 말이죠. 그 원료들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황도 좋고 복령도 좋고 인삼도 좋고 벌꿀까지 좋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만든 경호권은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